아니 그때는 장발 단속이나 이런 규제가 좀 있을 때가 아니었나요? 어, 그 네. 그 어떻게 피해 다니셨나요? 많이 다니던 데가 네. 명동, 광화문, 저 신촌 노타리 그쪽에 이제 저 파출소, 경찰서 이런 데들은 다 알고 있죠 어디인가. 그쪽 철저하게 피해 다니죠. 야.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. 왜냐하면 그때는 다 장발이 맞아. 유행일 때라. 네.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머리를 기르는데 네. 우리는 저 못 기르게 했거든요. 길에서 잡아가고 군사정권 하잖아요. 네. 굉장히 무서울 때거든요. 그 저 머리 길다가 잘못하면 잡히면 가서 구치소에서 구리도 살고 그랬거든요. 오. 그런데도 역시 그 저 문화의 흐름이라든가 세계 유행의 흐름 이런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. 저는 그 우리 세대 중에 이제 70년대 그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. 아, 70년대가 좋았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. 네. 저는 절대 반대예요. 뭐 머리 못 기르게 한 것 때문에 아, 용서할 수가 없어요. 좀 특이한 상황이 네. 항공대학 출신이세요? 네. 네, 네. 파일럿이 꿈이셨나요? 아니요. 집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. 일단 그 돈 안 드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. 제가 저 입학할 때는 항공대학에 수업료가 없었어요. 다 전교생이 국비 장학생인 거죠. 가정 환경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. 진짜 어려웠죠. 사람이 그 어렵다 보면 무슨 다른 생각이 안 나요. 꿈이라든가 뭐 희망이라든가 뭐 장래 희망 이런 게 없어요. 그냥 그쵸. 빨리 어른 돼서 돈 벌자. 어느 정도로 가난하셨던 거예요? 저는 그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배불리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. 배불리 먹었다는 그런 기억이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다가 배불러서 못 먹겠다 이게 아니라 밥을 먹다가 더 먹고 싶은데 네. 이렇게 숟가락을 놓는 거죠. 없으니까. 근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또 웃으세요. 저희 아버님 세대는 한 분 한 분이 다 저 영화 같으셔가지고 예. 잘만 하면 6.25도 겪으셨을 그렇죠. 텐데 저는 저 6.25도 겪으셨을 그렇죠. 텐데 저는 저 한국전쟁 휴전되던 해에 태어났으니까요. 그래서 제가 네. 놀란 게요. 네. 제가 휴전된 해에 태어났거든요. 네. 그래서 야 그럼 전시에 제가 잉태된 거 아니에요. 예.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전시에도 그 사랑을 하면서 정말 불같은 사랑이죠.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상하게 연애들을 잘 안 하고 막 일에 매몰돼가지고 네. 그래서 야 니네 저 연애 좀 해라 사랑 좀 하면서 살아 그러면 아우 지금 내 직장 잡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네. 바쁘고 이런데 네. 어떻게 저 정신이 없다 안 된다 이거야. 네. 야 전쟁 통해도 사랑을 내가 태어났는데 예, 그렇죠. 그건 핑계다.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사랑 안 하시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. 좀 자세 좀 잡으시고요. 네. 자세 한번 잡아. 이 사람 계속 자연스럽게 만드네. 전쟁 통해도 혹시라도 지금 저 방송을 보고 있을 젊은 세대들에게 예, 네. 하잖아요.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. 야. 여러분이 저 이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. 그 20대에 하는 사랑 또는 10대에 하는 사랑은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세대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가치가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간 조금만 내면 되거든요. 사랑하면 본인의 그 전쟁통 사랑 한번 1952년에 잉태됐어요. 이야 좋은 얘기 같아요. 그래요 맞아요. 맞아요. 연애 많이 하셨어요? 학교 다니실 때? 뭐 저 지금 그냥 잘 살고 있어요. 빨리 어른이 돼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? 그 당시에 음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었나요? 그렇지 않았잖아요. 대학에 갔는데 밴드 동아리가 있더라고요. 네. 그게 이제 활주로라는 팀이에요. 한국대학교 네. 대표죠. 네. 이미 네. 있었던 동아리. 그렇죠. 그래서 야 저거 한번 해보면 음악을 워낙 좋아하니까 네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밴드 생활이. 네. 밴드를 해가지고 뭐 또 그 저 밴드의 가장
아이고, 여기 밴드 해보신 분들 없으시죠? 네네네. 아, 탁재훈 씨가 해봤어요? 네네네. 아, 탁재훈 씨가 해봤어요? 네네네. 밴드, 예. 아무리 음악 못하는 동네 밴드라고 할지라도 꼭 그 여성 팬들이 있어요. 그런 이상하게 있더라고요. 음악도 못하는데, 하여튼. 네.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여학생들한테 별로 인기 없었거든요. 그러면요, 안 씻고 다니시고 그 당시... 막. 그렇게 예, 예, 지저분하지, 머리 길지, 뭐, 얼굴도 이렇게 크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고. 근데 음악을 하니까 이상하게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. 그 밴드 들어가시고. 네. 대학 가요제는 어떻게 나가시게 된 거예요? 그 군에 갔어요. 네. 육군으로. 군에 가서 이제 77년에 제가 이제 거의 뭐 제대할 때 얼마 안 남았을 때죠. 막 누워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대학 가요제를 하더라고요, 제1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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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또 뭐야?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없었는데 딱 보는데 제1회 대학 가요제에서 샌드페이스라고 네. 나 어떻게로 네. 대상을 받은 거예요. 네. 아, 진짜 못하더라고요. 아, 혹시 7080에도 나오시지 않았었어요? 자주 나와요. 예. 예. 자주 만나죠. 네. 그리고 이게 보고 있는데, 야, 저 정도가 대상 받으면, 네. 아, 나도 나갈 수 있겠는데?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. 네.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, 제 2회 대학가요제 네.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. 대상이 희망을 준 거네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셨죠. 제1회 대학가요제 수상하신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고요. 네. 그게 기폭제가 된 건 맞아요. 그래서 78년에 네. TBC에서 제1회 해변가요제를 했어요. 네. 그것도 대학가요제를 보고 저 생긴 거예요. 거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고요. 네. 2회 대학가요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해에 이 가요계에 데뷔한 친구들이요. 일단 구창모 씨가 블랙테트라로 나왔어요. 아, 블랙테트라로. 네. 왕영은 씨가 진검다리라는 팀으로 대상 받았어요. 주병진 씨가 그 누나하고 같이 그때 듀엣으로 나왔어요. 와. 근데 주병진 씨 누나 그때 진짜 예뻤어요. 이름도 기억이 나요. 주선숙 씨라고. 네. 주병진 씨가 노래도 잘해요. 예, 노래하는 거 많이 뵀던 것 같아요. 그 주선숙이라고 누나가 진짜 예뻐가지고 어떻게 저 접근해보려고 했는데 네. 야, 주병진 그 친구가 너무 저 인상 쓰면서 그 옆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네. 배철수, 아무도 접근을 못했어요. 배철수 씨는 되게 이쁜 사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 그 정도로 많이 네. 나왔는데 이건 해변가요제만 그렇고요. 네. 그다음에 대학가요제로 넘어오면 네. 노사연 씨. 어, 그렇죠. 심수봉 씨 나왔죠. 네.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네. 썰물이 그때 대상 네. 받았죠. 아무튼 78년에 데뷔한 엄청나게 많은 그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. 가요계 대학 출신 가수들이 다 그 1회 대학가요제 보고 나온 거야. 대단하겠네요. 그러니까.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. 저 군대 있을 때부터 내가 아 전역하면 무조건 나가야겠다. 아,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. 그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. 해변가요제를 먼저 하더라고요. 네. 네. 야 여기로선 한번 먼저 나가봐야 되겠다. 해변을 먼저 네, 가자. 네. 해변가요제 딱 나와서 거기서 저희가 세상 모르고 사는 노라로 인기상을 받았어요. 괜찮은 거죠? 그렇죠. 네. 음반 취위까지 딱 한 거예요. 네. 네.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셨던 거예요. 네. 근데 대상 받은 그 진검다리의 여름. 네. 여름이라는 노래 있어요. 네. 네. 그렇죠. 그 노래. 젊음에게 그다음에 블랙테트라의 구창모 씨 있던 구름과 나. 네. 야, 이 두 곡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. 세상 모르고 사는 노래 별로 안,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. 아, 네. 아, 우리는 버림받았구나. 네. 그렇다면 우리가 저 살 길을 찾아야 된다. 원래 나가려고 했던 대학가요제를 나가자. 그래서 다시 대학가요제를 간 거예요. 그때 곡목이 뭐였죠? 탈춤이요. 탈춤이었어요. 자, 이제 10번입니다. 아, 이해만 하시네요. 아, 이내지. 서울 대표 그룹 사운드 활주로. 야, 찾았고. 가리고 아직도 그건 안 좋네요. 마이크 진짜 안 좋죠? 어? 어깨를 흔드네. 드럼 치면서 노래하셨어요? 예예예.
어? 고개를 왜 그러신 거죠? 왜 그러신 거죠? 기타